일본은 최근 일주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오늘 6월 5일 일요일에 큐슈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서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댐이 무너지고 대교가 붕괴되는 사고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은 5월 31일에는 시간당 110mm의 기록적인 비가 폭포수처럼 폭탄 내리듯이 내린 일본의 오키나와 본섬은 주민 5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었습니다. 6월 3일 금요일에는 도쿄를 비롯한 일본 관동 지역에도 많은 비와 함께 뇌우와 우박이 내려서 자동차가 파손되고 학교 창문 수십 장이 깨지기도 하고 특히 농가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6월 5일 일요일에 일본 기상청의 일기 예보를 살펴보면 일본 큐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오후부터는 관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예보하였습니다. 오키나와로 내려갔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저기압이 진행되며 큐슈는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6월 5일 일요일에 일본 큐슈 지역의 폭우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일본 큐슈에 내렸던 폭우로 인하여 이미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을 흐르는 구마강의 상하류 구간에 걸쳐서 적어도 11곳에서 범람이 발생하여 히토요시 등강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었고 폭우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에서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98mm, 미나마타시에서는 24시간 총 강수량이 200mm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큐슈 폭우로 아시키타마치 등 구마모토현에서 15건, 가고시마현에서 한건등 최소 16건의 산사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침수의 영향으로 통신장애와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고립된 마을도 적지 않아서 피해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6월 5일 일요일에 큐슈 지역에 또한 차례 큰 폭우가 내린다는 일본 기상청의 예보는 큐슈 지역, 특히 구마모토 지역에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으며 폭우가 있었기에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을 것이므로 오늘 6월 5일 일본 큐슈 지역, 특히 구마모토현 지역에 대한 대비가 각별히 필요해 보입니다. 6월 2일 목요일에는 관동 지역과 동북 지역에 많은 비와 번개가 치면서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었고, 일본 방송에서 후쿠시마현 니온마스시에서는 차량이 토네이도에 날아가는 영상도 있었으므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일본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관동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산사태에 반드시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과 산샤댐 주변에서는 2주 전부터 엄청난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2021년 10월부터 지역을 옮겨 다니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브라질 북동부 지역 5개 주에서 폭우가 내리며 10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5월 30일에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가 폭우로 인해 곳곳이 지역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5월 30일 베트남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38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존 최대 베트남 강우량은 지난 1986년 6월에 기록된 132.5mm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 변화를 우려하는 환경 운동가들이 최근 계속하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랜드슬램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인 프랑스 오픈 경기 도중 환경 운동가 여성이
코트에 난입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6월 3일 금요일에 프랑스 파리의 테니스 경기장인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는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 준결승 경기 도중 한 여성이 테니스 코트로 들어와 자신의 목과 테니스 네트를 철끈으로 묶었습니다. 이 여성이 입은 흰색 티셔츠에는 우리에게 1028일이 남았다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속한 환경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경기장에 난입했다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시위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환경단체들이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목을 경기장 기물과 묶는 형태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환경단체 소속의 한 남성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에버턴과 뉴캐슬의 경기 도중 난입해 케이블 타이로 자신의 목을 골대에 묶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달려와 이 남성을 끌어냈으나 10분가량 경기가 지연됐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폭우의 거대한 위기가 일본과 중국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